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카레. 어제 보신 분들은, 뭐야, 언니 또 카레 먹어? 이러실 수 있는데, 어제는 이제 아비코식으로 캡사이신 4스푼 반에다가 청양고추 5개 넣어갖고 먹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그렇게 맵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18근 흰색 패키지 카레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검정색을 먹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흰색이 가장 맵다고 이것도 먹어봐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흰색 패키지고요. 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뜨겁게 안 데우고 적당히 데웠습니다. 싸볼까요? 이게 만약에 맵다면 어제 캡사이신 4스푼 반이랑 청양고추 5개 넣은 것보다 훨씬 매운 거겠죠? 내용을 넣을게요. 밥은 어제보다 훨씬 조금 갖고 왔어요. 꽤 내용물이 작아서. 넣고. 서 있을래? 손좀 써서 먹을게요. 얘가 냄새는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검정색과 마찬가지로 치킨 커리. 이게 그렇게 맵다면서요. 잘 먹겠습니다. 김치랑 이렇게 같이 해서 먹을게요. 우유도 준비했어요. 나 일단 여전분 묻혀서 이렇게 치킨이랑 비계도 같이 들어있어요. 김치랑 같이 먹읍시다. 치킨이 되게 싫어요. 근데 맛있다. 약간 비계까지 들어있는 게, 식감 괜찮네요. 파김치. 일단 우리나라 김치는 일본 카레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한번 치킨이 되게 실해요.
못생겼다. 아예 안 매운 건 아닌데요. 그렇게 매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무시무시한 부추졸로키한 고추가 들어있죠. 저번에 검정색 패키지는 거의 진짜 안 매웠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고추가 굉장히 매웠었어요. 부추졸로키야? 아예 통으로 들어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저거? 두 개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아, 여기도 하나 있다. 빼고. 실하다. 오사카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비싸고 이제 안 가야 될 것 같다는. 거기 진짜 2만원 쓸 수 있다고. 초밥 식신로드 때 봤는데. 언젠간 저도 가볼 수 있겠죠? 맛있다. 이제 일이 나왔어요.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뭐라 했다? 매워요. 확실히 맵다. 딱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마지막에 고추 맵습니다. 막 와 매울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맵네요. 자, 그럼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18근 카레 먹어봤는데 왠지 계속 연상되는 게 통조림 카레라는 게 계속 연관이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 카레나 우리나라 카레나 둘 다 맛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김치랑 어울린다는 것이겠죠. 그럼 저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우주 사랑해요. 마지막에 부추졸로키야 고추 맵습니다.